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미래책방의 신지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미래책방에 어울리는 작가를 여러분들 작품을 함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가 돌아왔다 더욱 강력하게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막강한 책이었는데 해서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미래책방은 미래를 그쵸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자는 게 채널의 이제 제가 만든 계기니까요. 사실 저는 미래책방에 가장 어울리는 작가와 어떤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을 또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될것 같고요. 가장 작가님이 마우로 기엔이라는 그죠? 이 바로 기엔이라는 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그냥 스페인 출신으로 지금 필립 와튼스쿨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MBA들은 다 대학원 과정이지만 그 와튼스쿨만 이제 대학교 학부부터 시작하는 경영학과 유명한 그쵸? 펀드 매니저나 헤지펀드의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 거기에 그리고 아시지만 스콧 갤러웨이도 거기 와튼스쿨 교수죠. 그래서 마우르 기엔이라는 이 작가가 가장 미래책방에 가장 어울리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정말 통찰력 미래는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다 변하겠다 변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변할 것이라는 확신. 그러면 진짜 미래에서 돈을 그래서 결국에 돈을 번다는 거 투자 특히 결국 미래에 그쵸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미래 책방이나 투자에서 가장 정말 도움이 되는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는 아마 젊을 거예요. 저보다 좀 젊고 아이단 그란트도 와튼스쿨 교수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세 자녀가 세 아들만 있을 텐데 한 13살, 11살, 9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40대 후반, 50대 초이 정도 될 거예요. 예. 이거예요.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 이제 뭐 새로운 부의 공식이라는 요 저거는요. 부의 공식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사실 부가 공식으로 어떻게 이제 전환할 수 있을까? 저도 좀 확신은 없지만 여하튼간 원활하잖아요. 수학같이 그쵸? 딱 그쵸? 예, 공식만 되면 풀리는 그런 것 같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죠? 그쵸? 근데 여하튼간 이 책의 주제는요. 바꿔라 아니면 바뀔 것이다. 예. 바꾸든지 그쵸? 스스로 그쵸? 아니면 강제로 바뀌든지 예, 사회가 나를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사회를 그쵸? 내가 나 자신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변화에 관련된 책이에요. 변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우주도 영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인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인간도 죽음으로 태어난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에 가까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더 미뤄지고 그죠? 예,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그리고 어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바이오 기술도 그렇고 그게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 연장에 따른 그죠? 어떤 그 변화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변하지 않으면요 도태되는 것이고. 그죠? 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꿔라 아니면 바뀔 것이다가 이 책의 주제인데요. 근데 참 바뀌기 힘든 게 인간이에요. 예,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었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겠죠. 여러분 성공서, 자기계발서의 특징 하나입니다. 그냥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안 바뀌는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안 바뀌는 세 가지를 골라보니까 습관은 정말 안 바뀝니다. 이건 우리 조상이 정말 현명한 거예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생각도 잘안 바뀌어요. 예, 그다음에 성격도 안 바뀝니다. 잘. 요세 가지를 합치면 생각은 뭐 DNA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DNA는 잘안 바뀌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예, 세상이 달라지니까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얘기인데 뭐 이걸 마르 와우르기엔이 한 얘기는 아니고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고요.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이세 가지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쵸? 예. 이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을 어떤 변화의 어떤 방향성은 있잖아요. 그쵸? 예, 그 변화의 끝 지점은 누구나 누가 뭐 영화 황야처럼 뭐 디스토피아나 포스트 어포칼립스가 될지 아니면 유토피아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간 수명은 늘어나고 건강은 좋아지면 그쵸? 예. 여러분 결국 은퇴가 65세, 근데 이제는 65세 넘어서도, 왜냐면 65세 넘어서도 일하는 이유는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간,
은퇴가 늦춰지겠죠. 예, 그러면서 세대 갈등은 커지겠고, 일단 갈등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필연적으로 예측된 것 같아. 이제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갈등, 뭐 이런 갈등이 아니고요. 결국엔 세대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이 망가진 지구라든지 그쪽에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미래, 과거 세대, 우리 세대가. 근데 그 변화를 일단 마우르기엔 같은 기엔 같은 미래학자들은요, 그렇게 부정적,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어떤 우리가 만날 지점에 어떤 디스토피아를 딱 설정해 놓고 그러면 미래학이 책이 아니죠. 그거는 디스토피아 SF 소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걸 긍정적으로, 그쵸? 에 변화의 방향으로 보고 그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자기계발서이자 재테크 책의 어떤 공통적인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가족과 교육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마이게레니. 그쵸? 예, 아마 스페인계 미국인이니까 특히 가족에 관심이 많을 거고, 교육은 이제 대학 교수님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리고 가족의 형태가 워낙 1인 가족도 많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미혼모도 많이 늘고 있고,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한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전 우주,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과 교육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교육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가족 없이 1인으로 혼자 살면 모두가 교육에 신경 쓰겠어요? 예. 가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가 또 책임지는, 예,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족은 좀 모르겠어요. 가족은 국가 이전에 생겼으니까. 교육은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책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명쾌한 솔루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책의 전제는요, 순차적 인생무연은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순차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살 때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그게 다 잊어버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놀다가 3, 4학년 때, 그쵸, 토익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 따서, 이제 대기업 입사 준비하고, 대기업 입사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 끝내고 하나 다음으로 이어져요. 이런 식의 순차적 인생 모형인데요. 뭐 생애 주기가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이제 그 경제와 어떤 세계 변화의 어떤 세계의 흐름에 어떤 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이 패러다임이 쉽게 말하면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대전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멀티제너레이션 시대가 함께 일하는 세상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50대에서도 그쵸? 신입사원으로 일할 수도 있겠고, 그쵸? 이제 경력이 많으면 20대는 50대를 부를 수도 있겠죠? 예, 60대도 부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시대를 앞서간 영화였어요. 인턴이라는 영화는. 그쵸? 예.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이제 로튼이는 80대가 넘었고, NSA도 거의 4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 그렇게 세대를 넘어서 공존하는, 결국에 멀티제너레이션이라든지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책들의 공통점은요, 공존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공멸하지 말고 공생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인턴이라는 것도 영화도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턴이란 이 책에는 굉장히 영화라든지 뭐 케이팝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인턴이란 영화가 잠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의 한 축은 여성이 일단 오래 살고요. 부를 더 많이 쌓게 됩니다. 예. 여성이 당연히 모든 부는 사실 남성이 독차지하다가 20세기 들어서 산업혁명 때부터 조금 조금씩 여성으로 이전되고 있다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더 급격히 이전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뭐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가 정확히 1년 동안 아마존 주식이 2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50주 정도 판다고 하니까 이제 그 아시겠지만 뭐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했잖아요. 전처가 아마 한 십몇 조를 주식을 판다고 하는 물론 이제 제프 베조스가 물론 이제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돈을 번 측면도 있지만 여튼간 그런 식으로 부자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성공해서 본인 스스로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공한 여성들 많고요. 그 이런 미래가 이제 온다면 어떤 미래가? 남녀 평등은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예. 남녀 평등 이미 왔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성 중심의 사회가 조금 세상을 좀더 부드럽게 바꾸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섬세하고 문화산업이 좀더 강세를 보일 것 같고 아무래도 공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공감은 꼭 여성적이고 폭력성은 남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어떤 좀 뭐랄까 이제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공지능이 노동력을 급속히 대체하면서 평생 직업도 사라졌다. 그래서 좀 이런 시대의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GI가 조만간 등장할 것 같아요. 지금 바드나 챗GPT의 어떤 변화 속도를 보면 과연 인간이 많이 할수 있는 게뭐 의사 같은 전문직도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게뭐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업이라는 거 사라지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없는 나라였고요. 일본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과 일본이 요즘 일본도 다시 자취 잘 나가긴 하지만 어떤 30년 동안 어떤 다른 길을 걸었던 걸 보면은요. 요 어떤 노동과 직업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2.7년마다 평생 한 직업이 한세번 정도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럴 정도로 자주 바뀌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생 직업도 사라지는 게 하나의 큰 변화고요. 이제 2030 부의 추계전환처럼 어떤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오리계인의 눈은 그저 안을 통해서 그저 인사이트를 보려고 하는 그저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근데 한국 사회는 나이와 세대가 갈등의 핵이잖아요. 근데 기현 교수는 그것들이 이제 다 사라질 거라고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면서 같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50대가 듣는 비틀즈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50대가 20대가 듣는 뭐 BTS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은 갈등이 훨씬 더 강한. 예, 근데 그 갈등도 조만간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게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되는 건데요. 에이지리스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쉽게 말하면 타겟 마케팅을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 없이 그냥 에이지리스가 되는 거예요. 10대가 50대를 그리고 이런 생,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3프로 TV에서 조회수 높은 영상을 보면요. 3프로는 그 주식 방송이 되지만 하여튼 현격하게 시청주 조회수가 낮잖아요. 주식 관련이나 지금 그러니까 대신 인문학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노후 관련된 이런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에이지리스 소비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퍼레니얼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이게 퍼레니얼 사고방식이 그 예, 어떤 이제 그 유연한 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퍼져 있는 그런 확산적 사고라고 할수 있겠죠. 예, 퍼레니얼이라는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이제 바꿀 거라는 게 그쵸 이 책의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강추하는 이유는요. 마이로 기엔보다 더 뛰어난 미래학자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에 레이 커즈하이드나 뭐 다니엘 핑크 이런 사람들이 글을 안 쓰니까. 그리고 2050 함께 읽을 책은 별로 없었는데 마우로기에는 같이 읽을 만한 책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뭐랄까 가독성이 높아요. 한류, 케이팝, 영화, 음악 등 저자의 방람갱이가 끝내주고요. 그러니까 변화는 두렵고 누구나 다 두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왜냐하면 변화의 끝이 가장 끝 무슨 그런 소멸과 죽음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방향을 알면 한결 편해지긴 해요. 그래서 저는 2030 추계 전환이 조금 더 쇼킹하고 더 재밌었는데 그급은 아니면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7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